이데일리 TV입니다. SK하이닉스, GKL, 롯데칠성, 아주IB투자, 삼성전자, 대원미디어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전자, LG전자, 지어소프트, SK하이닉스, 포스코케미칼, 삼천리자전거, 유안타증권, 빅히트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한화투자증권,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LG전자 역시 들어있죠. 우리넷, 유진테크, 대원미디어, 삼성SDI까지 선정했네요. 자, 마지막 MTN입니다. 삼성전자, 알톤스포츠, 삼성SDI, 풍산, 우리넷, 그리고 대원미디어, 알톤스포츠, OCI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역시 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또 분석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풍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이요? 예. 네, 오늘 좀 특징주로 언급된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좀 급등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실적이 괜찮게 나올 예정이고요. 많이 좋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괜찮게 양호하게 나올 예정이고 앞으로 그 업황 또한 조금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철금속 소재로 하여 이 신동 제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고 있는데 탄약류에서만 한 3분의 1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탄약류, 특히 이제 방산 이쪽으로 좀 많이 엮여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 매출 5,50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11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증권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양호한 수치고요. 울산 사업장에서 2022년 5월까지 전부 다 설비, 물류를 자동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를 포스코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난해 방산 수출액이 전년 대비 한 61%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불안했죠. 그래서 총기 판매도 한 60%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역시 이 방산 수출도 즉 이 탄약류의 방산 수출도 61%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이 전기동 이 고순도 구리가 최근에 가격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이 풍산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이 가격 상승을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거기다 가격 반응까지 가격 상승력까지 같이 또 반영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캐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산 같은 경우 오늘 그로 인해서 조금 예. 상승력이 한 3% 정도 나왔다가 지금 1%대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투자 주체별 수급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연기금도 소폭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누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최근에 좀 외인이 좀 빠져나가는 포지션 그리고 투신권도 좀 빠져나가는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 며칠간 다시 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대략 한 보름 정도 누적으로 쌓여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1조 4천억 원의 순자산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9,300억 원으로 좀 자기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게 텀을 두고 시일을 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풍산 오늘 장에선 1%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적 전망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좀 내놓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의 이런 풍산이 향후 실적이 주가에 또 추가 상승력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온 거니까 좀 오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약간 이제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죠. 왜냐하면 풍선이 예. 좀 급등력이 나타나는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방향성,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하면 야금야금 추세를 잡고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텀을 길게 두고 분할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춰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다시 또 추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느긋하게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풍산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OC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한 대략 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네, 오랜만에 특징주에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12월 달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와서 저평가 상태라고 언급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고 예. 본연의 순자산 가치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흑자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2019년보다 2020년에 영업 적자를 많이 좀 축소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OCI는 이 태양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고순도 폴리실리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이 폴리실리콘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 군산 공장에서 생산 지금 계획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업에서도 본격적인 성장성이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회사채는 A급인데 회사채 600억 원을 모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1250억이 몰렸다고 합니다. 두 배가 넘었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00억 정도를 또 증액해서 발행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회사채의 인기가 좀 많은 회사들이 또 주가가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OCI도 지금 그러한 영향이고요. 이 국민연금이 최대 이제 지분을 최근에 좀 확대를 했는데 10.07%에서 12.17%로 지금 지분을 확대한 상황이고 이 도시개발 자회사가 있습니다. DC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합 아파트 단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지금 2조 7천억 원 정도를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가치는 1조 7천억 원 정도로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OCI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시장의 기대 심리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 일단 시장만 양호하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횡보성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아가시고 최근에는 메이저들, 즉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았어요. 근데 오늘 프로그램 매수력으로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네. 첫 번째 신호탄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러한 수급 흐름이 한 보름 정도 이어간다면 또 한 번에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나는 추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기관계의 매집력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투신권도 지금 보유 물량을 크게 줄이지 않은 상황이고 연기금도 크게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누적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다시금 기관 물량이 재유입만 된다면은 OCI는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회사채 발행할 때 좀 흥행에 실패하기도 했는데 올해 네. 같은 경우는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또 뜨겁게 네. 올라왔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흑자 전환을 기대해볼 수 있다. 시장에 또 이런 기대치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잘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OCI 주가 흐름 4.74%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대해보시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주로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찍어드렸죠. 예. 현대위아랑 LG 디스플레이랑 코오롱 인더를 찍어드렸는데 전부 다 상승력이 맞아요,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또 한 번 찍는 이유는 일단 아직까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올라왔음에도 아직 더 가야 그렇죠. 한다. 예. 지금 11조 4천억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대략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가 줘야 본연의 이제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영업이익 적자가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예. 작년 3분기서부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올 1분기까지 영업이익을 흑자 기조로 쭉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1조 6천억대 대규모 영업이익 흑자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본연의 순자산 가치만큼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2분기까지 LCD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영업이익의 증가는 또 매출의 증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6% 증가한 6조 8,300억 원을 현재 기록할 전망이고요. 거기다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12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테슬라에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분기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이 18만 4,800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 주력 세단 모델인 모델3에 이 테슬라 복수 모델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모두 다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현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모습이고 지금 이 메이저의 수급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요즘 요 최근 3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력이 지금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된 상황이고요. 정말 강하네요. 예, 3거래일째 계속 그렇죠. 들어오고 기관은 계속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근데 오늘은 조금 빠져나가는데 예, 예. 요 교정력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아서 느긋하게 분할 매수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누적으로 보더라도 한 3월 29일까지는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늘렸는데 3월 29일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기관도 좀 주춤했어요. 대략 한 3월 16일부터 지금 계속 보유 물량을 축소했다가 대략 3월 29일부터 다시금 강력하게 연기금 또 투신 보험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좀 강력하게 순매수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짧은 조정력을 기회로 틈타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쭉쭉쭉 낮춰 나가다 보면 다시금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 대비 한 20% 정도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약간의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이제 눌리고 있으니까 이게 네. 언제까지 눌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시 이제 실적 발표할 때는 예. 눌리지 않습니까? 예. 그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 날에는 좀 눌러주고 다시 또 성장성이 기대가 되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대형주 쪽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이번 요 눌리는 요 주가에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금 또 추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1년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네.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깜짝 실적 발표 또 기대가 되고 네.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